2세트와 마찬가지의 뭐 경기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지금 세트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자 단식 5세트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동궁 선수와 비롤 위마즈 선수의 대결입니다. 위마즈 선수가 지금 웰뱅 피닉스 선수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강동 선수와의 대결. 자. 네, 초구를 시원하게 쓰리 쿠션으로 바로 봤어요. 뭔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위마즈 선수는 시원한 스트로크로 지금 초구 해결을 했습니다. 네. 5세트의 남자 단식은 3세트 남자 단식과는 다르게 11점만 먼저 내면은 끝나기 때문에 초반에 그 기선제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3세트가 어떻게 보면 에이스들 간의 대결이 많이 만들어지는 세트라면 지금 또 5세트 점수가 짧기 때문에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그날의 경기 운도 작용이 돼야 되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회전 살아있죠. 네. 이 목적국까지 도달합니다. 2대0. 스핀을 많이 살려내면서 시도했던 자, 옆 돌리기. 딱 득점이 되는 네, 코스였네요. 오, 지금 자신감이 상당한데요, 위마즈 선수. 결과는 살짝 벗어났네요. 네. 아, 득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뭐 간결하게 지금 선택을 하고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강동우 선수도 긴장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직전에 혼합 복식에 이어서 남자 단식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강동우 선수 이제 더블 쿠션 시도였는데 뭐 바로 목적구 두 개가 맞아버렸죠. 당장 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강동궁은 첫 번째 공격 공타로 물러났고 일단 세트 스코어만 보더라도 위마즈 선수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뒤돌리기 3 쿠션이었고요. 강점, 두께, 스피드 이 세 박자가 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득점이 됐네요. 네. 다음 공 배치 괜찮습니다. 위마즈의 옆 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살짝 타격을 이용을 해서 각도 형성을 시켜낸 옆 돌리기 득점이었습니다. 네. 1이닝에 2득점, 2이닝에 현재 2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4대0. 더블 쿠션이죠. 지금도 속도가 완벽해요. 확실히 자신감 있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속 3득점.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일 때 최대한으로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려놔야
위말 선수도 이제 더욱더 이제 경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공략을 할지. 이번 세트 첫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롤 위마즈. 지금 같은 배치에서 이제 빗겨치기를 짧은 쪽으로 시도하는 배치인데 네, 뱅크샷도 가능합니다. 아, 뱅크샷을 시도했어요. 자, 득점이 약간 빠졌네요. 이러면 강동궁 선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던 위마진데요. 살짝 뭐 두꺼운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척각에서 조금 분리가 약간 커지는 바람에 뒤쪽으로 네, 살짝 넘어가는 또 진행이 됐습니다. 단숨에 2점을 노립니다. 강동궁. 강동훈 선수 이제 원뱅크예요. 아, 지금 원쿠션 이후에 이제 하얀 공에 왼쪽 두께를 맞춰냈는데 자, 지금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고 투쿠션을 더 맞아야죠. 하얀 공 이후에 코너를 돌아 나오게 하려는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고요. 되돌리기인데 네, 좋습니다. 강동욱 선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 상당히 지금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이라면은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 팀 리그에서는 또 점수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11점이면은 세트가 끝납니다. 자, 지금도 뱅크샷 시도인가요? 네, 자 원뱅크 두께가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좋은데요, 위마즈 들어갔어요. 네. 단숨에 두 점. 아, 지금 이렇게 얇은 두께가 필요했는데 딱 네 맞춰내는 위마즈 선수. 보통 위마즈 선수 하면은 시원한 스트로크로 보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 바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또 갖추고 있는 섬세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8대 0. 직접 옆 돌리기. 3 쿠션으로 오. 가는데 네. 들어가네요. 약간 길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인 각도는 길었지만 힘 배합을 워낙 잘해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회전량이 다 풀어지면서 짧은 쪽으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옆 돌리기.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러면 웰컴 저축은행이 이제 매치 포인트 상황이 되겠고요. 매치 포인트. 순식간에 지금 매치 포인트까지 위만 선수도 오늘 대단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충분히 기회가 되는 공이 왔습니다. 얇은 두께. 네. 득점 성공합니다. 네. 11대 0으로 남자 단식 5세트를 따내는 위마즈입니다. 아, 위마즈 선수 뭐 세레머니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상대가 이 팀의 리더 강동궁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뭐 강동궁 선수를 상대로 시작부터 자신감을 보였던 위마즈 선수가 또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한 또 세트를 가져가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웰컴 저축 웰뱅 페이스 선수들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우승을 했던 팀이고요. 이번 시즌에도 자 뭐 2패 뒤에 시작을 했지만
자, 어제 경기부터 더욱더 이제 좋아지고 있는 웰빙 피니스. 앞으로의 뭐 경기도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4-1로 웰컴 저축은행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백창룡 위원, 저는 캐스터 한용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